왜 춤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촬영하고 있는 줄 몰랐어. 짠! 오늘 우리 커플룩 입었지롱. 이 커플룩이야? 이거 지난 영상에서 그 내가 오빠랑 사이즈 커가지고 이거 집에서 그냥 막 입을 때 같이 입을 때 좋을 것 같다고 샀다고 언박싱한 그 티셔츠야. 근데 오빠한테도 엄청 큰데 이거 내가 입은 저 원피스야, 원피스. 나 이거 엉덩이까지 와. 그니까 나 이렇게 큰 티셔츠 너무 좋아. 너무 맛있는데? 나 너무 좋아. 달다. 달달한 티 좋다. 아침에 향기. 당 충전된다. 오늘 공복은 영국을 다녀오는 겁니다. 이렇게 영국 티를 마시면서 영국 여행을 쫙 돌아주시고요. 오늘 방구석 세계 일주야? 네, 오늘 아주 세계 방방곡곡 갈 거거든요. 오늘 뭘할 거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해외여행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인데 코로나가 왔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첫 해외여행으로 신혼여행을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버렸단 말이죠. 집에서 해외여행하는 기분을 만끽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해외여행하는 방법,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나만 따라와. 트선생 투어. 발음이 좀 너무 세잖아. 네. 투투. 좋은데? 투투. 오, 투투 좋다. 그래? 오늘 투투예요, 여러분. 투투. 자, 한국의 날씨는 이렇게 맑고요. 비행하기 딱 좋아. 비행하기 딱. 기장인 줄. 짠. 여러분, 육픽이 도착을 했어요. 먼저 이 육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육픽은 수입 식품 셀렉샵인데 해외의 유니크한 푸드 아이템들을 직접 수입하는 사이트예요. 저도 최근에 육픽을 알게 됐는데 요즘에 완전히 육픽 홀릭이에요. 제 브이로그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유니크하고 약간 이국적인 요런 식재료, 소스, 막 파스타, 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백화점이나 뭐 마트나 마켓컬리 이런 데서 제가 웬만한 이국적인 느낌 나는 거? 막 유니크한 식재료 이런 거 웬만한 거 진짜 다 사봐가지고 이제 좀 특별한 거 없나? 약간 싶을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유픽에 진짜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그리고 맛도 있는? 그런 꿀템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최애 픽들을 드디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이거 발사믹이다. 스티키 발사믹 글레이즈 프리미엄 무화과예요. 무화과 맛 발사믹인 거예요, 오빠. 대박이지? 이거는 호주 제품이에요. 발사믹도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내가 먹어봤던 발사믹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어. 그리고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무화과 발사믹이라서 약간 무화과의 향긋함과 달달함이 느껴지는 발사믹이에요. 무화과 말고도 오리지널, 화이트, 레몬 이렇게 있는데 이 무화과가 무려 10개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발사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박인데 진짜. 짠! 이거 비주얼부터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짜라란. 이번에는 남아공입니다, 남아공. 이거는 남아공에서 날아온 8가지 칠리 향신료 가루예요. 이거 진짜 활용성 완전 높고 이거 하나만 뿌려주면 음식이 완전 이국적으로 샥 변하는 그 맛에 제가 이거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이름도 칠리 에딕트인데 에딕트가 중독이란 뜻이라서 칠리 중독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가루에 인공 향료나 발색제나 보존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천연 재료로만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로 한번 떠나봅시다. 이탈리아에서 온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족마탱이에요, 그냥. 원물 함량이 60%나 되는 진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예요. 아, 피스타치오를 이렇게 꾸덕하면서도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답니다. 네. 이게 피스타치오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소금 설탕 끝이야. 아, 진짜? 보존료라던가 파밀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은 어딜까요, 여러분? 진짜 무슨 세계 여행 가는 기분이야. 두구두구두구. 이거 맛있는데. 짠! 바로 불가리아입니다. 이번에는 또 불가리아로 가 봐야죠. 이거는 불가리아에서 온 마르코 루테니사라는 토마토 소스인데 딱 봤을 때 그냥 평범한 토마토 소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완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토마토 소스 맛에 구운 가지랑 구운 양파의 맛이 플러스가 돼 있는 거야. 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하면서 뭔가 집에서 만든 그런 맛이야. 요즘 우리가 가지랑 인연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자, 이제 나올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랑 요거랑 요거랑 짠, 이렇게 4종 세트예요, 여러분. 동유럽 한번 찍었으니까 한번 동남아를 가보자고요, 여러분. 이거는 일단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그래놀라 중에서 그래놀라 시리얼 다 통틀어서 제일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 네 가지 맛 중에서 이 블루베리랑 코코넛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맞아, 헤이즐넛도 맛있어요. 솔직히 네 개 다 맛있어요. 그거 맨날 먹으면 좀 지겹잖아요. 근데 얘는 맛이 네 가지라서 지루하지 않게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뭔가 건조하지 않은 두툼한 청키한 그런 식감이 너무너무 맛있게 씹혔어. 너무 맛있었어. 근데 이게 하나에 또 좋은 게 양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 세계 여행지 중에서 제일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 2위예요, 2위. 1위는 몰디브예요, 몰디브. 저희 신혼여행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가고 싶은 나라 1위는 몰디브였어요. 바로 제가 가고 싶은 나라 2위는 스페인입니다! 흑마늘 마요네즈예요, 여러분. 흑마늘 마요네즈. 스페인의 초비라는 브랜드의 흑마늘 마요네즈인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그냥 짜서 먹어도 되게 부담 없는 그런 라이트하면서 짜지 않고 그러면서도 흑마늘의 알싸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알싸한! 알싸한! 당근이나 오이 찍어 먹어도 되고 막 튀김 요리, 감자튀김 이런 거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스테이크 할 때 스테이크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고 아, 그리고 건오징어! 오징어 찍어 먹으면 진짜 대박!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에서는 무려 두 가지의 제품이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식재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뜯어서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비주얼 대박이죠, 여러분? 아, 이 펄이 보이시려나? 바로바로 캐비어 발사믹이에요, 캐비어 발사믹. 이 알갱이 안에는 발사믹이 들어있어요. 아, 나 그거 생선 아닌 줄 알았어, 진짜로. 샐러드 먹을 때 발사믹 대신에 요 캐비어 발사믹 알갱이들을 올려주면은 아주 고급 레스토랑 비주얼이 나오더라고. 스페인 미슐랭 셰프 페란 아드리안님께서 하신 분자 요리 기법으로 만들어진 캐비어 발사믹이래요. 그래서 고급 분자 요리를 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지. 발사믹 식초를 감싸고 있는 이 투명한 막은 해초류에서 추출한 인체에 무해한 원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가지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엄청 오동통해. 동동. 이 소리조차 너무 귀여워. 내가 얘를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얘가 통통 튀대고. 아, 진짜? 진짜네, 이거 봐. 아, 너무 귀여워. 이것도 유피 건데 이거는 마늘 오일 스프레이예요. 그래서 약간 마늘 바게트 느낌 내려고 이거 뿌려줄게요. 마늘 냄새.
퍼프리카 많이 띄우죠? 응. 요렇게 생겼고 이걸 발라줄게요. 맛이 세지 않아서 듬뿍 발라줘도 돼요. 어, 이거 진짜 맛있어. 나 침 넘어간다. 그 구운 야채 풍미가 확 나거든요. 응. 토마토 소스에서. 응. 건강하면서 맛있는 맛? 집에서 한 맛이야. 집에서 해외여행 즐기는 법 첫 번째. 일단 해외여행 들어온 옷을 입어주세요. 저는 우주가 들어간 옷을 입었거든요. 나는 뭔데? 오빠는 이거 독일 애기야. 첫 번째 여행지는 불가리아로 한번 가보실게요. 아, 이거 불가리아인지 몰랐네. 진짜 놀랍네. 네. 어? 나 이거 먹어? 네. 와.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수영이가 워낙에 토마토 소스를 좋아하는데 맞아. 거기에 이런 그 야채 같은 게 더 들어가니까 저는 무조건 토마토 소스 파예요. 짠. 이거 봐. 이렇게 청키예요. 얘네들끼리 이렇게 붙어있어. 뭔가 블루베리? 코코넛 하야. 진짜 불가리아에 온 느낌을 내면서 먹고 싶어서 웨이브에 들어가서 불가리아라고 검색하니까 요런 예능이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진짜 여행 가고 싶다. 8시간 등산했다는 거야, 설마? 12시간 걸린대. 우리 지금 12시간 타고 불가리아 간 거야. 너무 신기하다. 토끼야라는 말 너무 예뻐. 도시 이름이 그지? 벨리코 트르노포? 차레베츠? 약간 인사말인가 봐, 드드라베이떼. 벨리코! 와. 성당이라고 해서 여기 뭐지? 와. 이 마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빠 나 레스토랑 갈 거라서 입을 옷 고를 거야. 아, 약간 조금 포멀한 스타일로 고르려고. 아니, 화려한 원피스로 고르려고 하는데? 이거 어때? 이 프린트가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릴 것 같지 않아? 고급지다, 예쁘다. 아니다, 근데 약간 이국적인 레스토랑이라서 힙하게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우리 집의 힙한 룩은 또 여기 있거든요? 배꼽티 입으려고 그러지. 이거 입고 저는 레스토랑 갈 준비를 해볼게요. 나 이거 소미호신 줄 알았잖아. 근데 가기 전에, 레스토랑 가기 전에 제가 또 역할이 두 개라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옷만 골라놓고 저는 일단 나가볼게요. 옷을 골랐으니까. 뭐야? 제가 또 주방장 역할을 해야 돼가지고 1인 2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료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자, 저희 레스토랑 첫 번째 요리는 매운 까르보나라 파스타예요. 스테이크 구우려고 아스파라거스 샀는데 아까워서 여기다가도 쓸게요.
이거는 이제 파스타 소스 넣기만 하면 되고 면은 한 70%만 익혔어요. 이거 살짝만 끓여가지고 여기 소스 부어서 면이랑 섞어주면 되고 이 스테이크도 구우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저는 이제 레스토랑 갈 준비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었어요. 완전 힙하죠 여러분? 그렇게 입고 저는 어디냐? 이국적인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그 지난번에 봤던 백바지 오빠 아시죠? 그 오빠랑 만나서 갈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구면이죠? 그 백바지 오빠? 그 오빠를 지금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고생!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입니다. 너무 좋다 여기. 예약할 때 주문해놨어요. 그래요? 왜 저한테 존댓말이에요? 미국이지. 오빠한테 옷 급하게 입었구나. 이 카라 다 들어갔다. 네. 다 들어갔어? 먹읍시다. 잣 스프레드 발라서. 잣 스프레드. 아 피스타치오. 한국말로 하면 자신 줄었어. 나 립도 약간 힙한 립으로 발라봤는데 다 지워졌어 지금. 남아있어. 상당히 힙해. 그런 느낌스? 어쨌든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옷이야.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니요? 20세기 느낌. 맞아, 20세기 느낌. 뭔가 집에서 외출복 입고 밥 먹으니까 느낌 되게 이상하다. 기분이 좀 색다르더라고. 이거 옷을 바꿔도. 냄새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저 파스타 배식 받으러 왔는데요. 식전 빵 먹다 말고. 잠깐만, 이거 빵, 이 면 다 돼가지고 새로 끓였거든? 조금만 기다려요. 네. 학생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여기다가 아까 칠리 에딕트 요거를 넣어줄 건데 칠리 에딕트 맛 중에서 피펠처마 스파이스라는 걸 넣어보려고요. 여기에 고추, 마늘, 로코토, 파프리카, 쿠민, 캐러웨이 들어가 있대. 아이고. 그치? 이거 많이 해도 괜찮더라고. 완전 이국적인 레스토랑 비주얼이다. 아, 인도 커리집에서 난 냄새랑도 비슷하고. 맞아. 난 먹을 때 난 냄새. 아까 언박싱했던 캐비어 발사믹이에요. 캐비어 발사믹. 이런 알갱이 알갱이들이 너무 예뻐요. 저희 또 고급 레스토랑이니까 진주, 흑진주 같아. 국물 샥. 이렇게 섞을까? 다? 좋은 대로 하세요. 네. 좋은 대로 하세요. 저희 팀은 첫 만남이라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알싸한! 그치? 맛있네. 이거 파스타 소스 차영이 주신 거지? 응, 맛있다. 그치? 소스 괜찮네. 맛있는데 약간의 그 어쩔 수 없는 느끼함을 확 잡아주네. 그냥 잡아주네. 난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난 더 넣으면 매울 것 같아. 여러분, 오빠가 사진 찍어줬는데 완전 잘 나왔어요. 무슨 밖에서 찍는 것처럼 잘 나왔어. 너무 예쁘다. 완전 마음에 들어. 어디서 찍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찍느냐가. 사실 진짜 잘랐죠. 나보다 이제는 훨씬 잘 찍는다. 샐러드 마셔볼게요. 좋아. 오빠가 좋아하는 마신다는 표현. 캐비어 올려가지고 신기하다 이거. 맛있어. 근데 약간 소금이 뭉쳐있는 부위인 것 같다. 샐러드 한 입 넣어. 아니 치즈. 치즈 맛있지. 아, 요 사이사이에 이 저기 발사믹 알들이
껴있지? 응, 껴있어. 브라타랑 캐비어 발사믹의 조합. 이 조합 은근 괜찮네. 응. 나 근데 진짜 이렇게 입고 힙한 을지로 막 이런 데 가고 싶다. 을지로? 아, 힙지로, 힙지로? 어, 힙지로. 한 번 더 가봤다, 우리. 한 번, 나 한 번 가봤어, 친구랑. 아, 그랬어? 응. 봤어? 응. 파스타 진짜 많고. 응, 파스타가 되게. 까르보나라 배달 떡볶이를 시켜 먹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찔레 에딕트 요거를 끓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어, 느끼하다 이랬는데, 그거 뿌리니까 느끼한 맛 싹 잡아주면서, 나 이런 옷 많이 샀는데, 이런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데 우리 놀러 가자. 미국? 그래. 오늘 사진 찍는다고 약간 식었는데도 엄청 맛있다. 맛있긴 해. 고고님만 원래 스테이크도 구우려고 그랬는데 파스타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서 스테이크 못 먹겠어. 맞네? 배가 막 차네. 아니면 이따가 저녁을 카레를 할 거거든. 카레 위에 스테이크 올려서 스테이크 카레 만들까? 어, 엄청 럭셔리하네.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좋았어?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죠? 에이, 카레 뭐 어디에서 소고기 올리면 맛없는 게 있어? 맞아. 그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빠가 요즘 넷플릭스로 다큐 보는 거 빠졌다고 그때 영상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댓글로 넷플릭스 문어 선생님이라는 다큐 나의 문어 선생님 어 추천해 주셔서 오빠 그걸 봤는데 오빠가 엄청 빠졌다고 너무 재밌게 봤다고 아니 근데 꼭 그것도, 고맙다고 얘기해 달라고 아니 그것도 재밌었는데 걔를 보니까 그 막 넷플릭스한테 막 자기네들 이런 다큐 됐다고 추천해 주는데 너무 대작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문어 선생님 진짜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나는 문어 이제 못 먹겠잖아. 나 이제 문어 안 먹기로 결심했잖아. 근데 그 바다의 그 신비로움 이런 게 참 재밌더라. 엄청 재밌어. 그리고 세상 고퀄리티야. 오빠 하늘 되게 이뻐 지금. 어 그러게. 대박. 어머 너울 봐. 오늘 점심을 엄청 늦게 먹어서 점심을 다 먹었더니 노을이 졌습니다. 진짜 이쁘다. 그러게. 아까 이거 안 먹은 거 있잖아. 어. 이걸로 리조또 먹을까? 아니면은 카레를 해서 먹을까? 어. 여보는 먹어서 먹고 싶어? 스타디밸리 세트 나왔습니다. 양파가 없어. 여기 있잖아. 스타디밸리. 아, 맞네. 요즘 스타디밸리에 빠져 있거든요, 제가. 오빠랑 이런 작물 보면은 스튜디오밖에 생각 안 나 이제. 집에 단호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호박 카레 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리조또 안 하고 카레로 하려고요. 아스파라거스 액가오니까 넣고 아까 스테이크 구우려다가 못 구운 고기 그리고 이번에는 칠리 에딕트 중에서 빈달로 스파이스를 넣어볼 거예요. 뒤에 설명서 보니까 여기 강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레에 뿌려주면은 완전 찰떡궁일 맛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빈달로. 빈달로 카레도 있잖아, 그치? 커리. 그다음에 남아있던 샐러드 다 먹어서 새거 뜯으려고. 우리 집에 항상 구비, 우리 집 냉장고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잎 채소.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무화과 스티키 발사미. 이거 궁금 너무 솔직해서.
이렇게 재료 준비 끝났고 우와 진짜? 응. 우와 꼭 카레가루 넣은 것 같지? 오, 나 좀 넣은 줄 알았어. 응. 색깔이 이렇게 양파를 캐러멜리징 했듯 이렇게 났어. 아 우와 로즈메리, 오일. 아, 이 무화과랑 로즈메리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이번에는 이 스티키 무화과 발사믹을 가실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게. 이 향신료를 잘 섞어가지고. 여기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지. 응. 향 좋다 이거. 카레에는 처음 넣어봤는데. 나는 이거 매워가지고 응. 더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나는 이 맵기가 딱이야 나한테. 응. 난 그렇게 안 매워. 아 약간 매워. 아, 이 정도 매워. 딱이야 이 정도로. 이 정도 딱이야. 응. 새우살 대박이다. 응. 고기 진짜 야들야들해. 응, 맛있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응. 내가 밑반찬 이렇게 예쁘게 담아놨었는데 깜빡했네. 한국식 카레를 해먹었네. 오늘 세계여행이 주제인데. 자, 이 샐러드는 호주에서 왔고요. 그리고 이 카레는 남아공에서 날라온 카레입니다. 남아공에서 날라온 인도 카레가 들어간 그리고 한우가 들어간 완전 삼국 삼국 퓨전. 이게 퓨전이지 이게 진정한. 가만 있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먹은 것 중에서 아메리카노 되게 빠졌네. 맛이 너무 풍부드럽다. 고개 좋네. 신기하다. 좀 이렇게 먹으면 취향껏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건 장점이다. 같아. 구매된 거야? 예. 제가 예전부터 엄청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거든요. 바로 위크 엔드 인 파리라는 영화인데 파리에서 이제 노부부의 이야기? 신혼여행으로 갔던 파리를 아 맞아 30년 만에 다시 간 아, 맞아. 상황인데 맞아 그런 노부부의 이야기인데 코미디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신혼여행을 가야지 나중에 노부부 됐을 때 또 몰디브 그러니까, 가는데 그러니까 나도 거기 그 신혼여행 장소 다시 가보는 거 되게 로맨틱한 것 같아.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줄게요. 오징어에는 또 요거를 찍어 먹어줘야죠. 자, 해외여행 취지에 맞게 우리 베트남 탄산수를 마십시다. 좋아요, 그럽시다. 이거는 몰티 라즈베리예요. 이거 지난번에 먹어보고 맛있어서 추가 구매했답니다. 짠. In the rhythm, keep going. 되게 잘 왔네. 재밌게 잘 노세요.